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타란툴라 아시죠? 되게 타란툴라로 재테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3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1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요. 물론 번식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타란툴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키우면은 재미도 보고 굉장히 좋은 반려동물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번에 또 바뀌었네요.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성체급들 이제 200마리 정도 전시하고요. 위에 거미줄까지 생기고. 오늘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얘네들이 번식 그 이번에 네네네 이번 달 10월부터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알이 3개가 나왔는데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동안 3마리가 나와서 네네 지금 이번에 저분이 오신다고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핑크토 종류 같은데 핑크토 종류가 지금 여기 안에 좀 산란한 것 같고요. 까꿍. 오 알지 말지. 야, 그래 수고했다. 또 뺏겼다. 수고했어, 어미야. 알이 우선 하나 나왔고요. 오, 통통하다. 네, 얘도 클린하게 나온 것 같아요. 느낌 되게 좋다. 네네. 알이 아니라 부화한 것 같은데? 네, 부화했어요 지금.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네. 만지니까 아는데. 네네네.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 상태에서 이제 스파이더리움으로 바뀌면은 무게감이 좀 달라져요. 아 진짜요? 네, 무게감이 좀 달라져서 저는 하나 나왔고요. 여기 핑크토 종에서 이제 골리앗 핑크토라 해서 좀 많이 커지는 종이죠. 멋있어요. 이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립드 트리 스파이더라는 립드 트리 스파이더. 네네네. 왜 립드냐면 여기 엉덩이에 갈비뼈 무늬가 있어가지고 네 립드 트리 스파이더라는 이름이죠. 오 싸납다. 오 이빨 이빨. 와 근데 진짜 능숙하시네요. 핀셋 하나로 어미를 살짝 막아주고. 우와 이거 알은 얘는 좀 소형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동글동글하고 좋아하는 느낌이 들고. 대단한데요? 뭉친 것 같은데.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거는 살짝 굳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여기 있네. 여기 지금 번식을 한 것 같아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암컷이 여기 주변을 거미줄 다 쳐놨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상태고 이렇게 들쳐보면 엄청 크다. 우와 이거 알 못 만지겠다 이거는. 이게 털이 지금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와 얘는 알집이 상당합니다. 오 엄청 부풀었네. 지금 많이 부풀었어요. 이것도 느낌이 좋네요. 이게 판포 베테우스 마스카라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잘 보시면은 되게 미세한 털들이 붙어있는데 이게 털 독이 들어있는 털이에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털을 이게 묻혀놓은 건데 저는 만지면 안 돼요. 사장님은 내성이 있으신 거죠? 저는 네 내성이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자주 만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성공하면 대략 네.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지금 큰 알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체 가격이 한 4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마리 기준 잡았을 때 4에서 500만 원 정도. 네, 나머지 이 두 개 알집은 각각 한 300씩 잡으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예. 네, 한 달에 1000만 원 우선은 네. 기본 수익. 근데 여러분들 타란툴라가 가장 커지는 종이 있는데 얼마나 커지는지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무슨 타란툴라죠? 이게 지금 골리앗 버디터라는 타란툴라고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는 모든 이제 타란툴라 중에서 가장 거대해지는 그런 타란툴라. 와 이거를 또 핸들링해서 보여주신다고. 장난 아니다. 와 이게 동기면은 이게 물리면은 진짜 엄청 잘 뚫리겠다. 자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화한 유체들이 이제 막 100마리가 넘게 들어있는 건데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일단 핑크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 아 근데 아직 부화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아직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아예 엄청 많네요. 네, 지금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100마리 정도? 네네. 아, 기포도 조금 있기도 한데요?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아마 한 하루 이틀 좀 따뜻하게 해주면은 금방 기포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 보통 타란툴라랑 거미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엄연히 다른 종인데 이 타란툴라들은 이렇게 알집이 상당히 크고 알도 큽니다. 손으로 봤을 땐 요 정도. 근데 그 작은 게 아까 보였던 그 굉장히 커지는 그런 타란툴라처럼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불안. 네, 약간 불안해서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신 사례는 있죠? 이게 올해 제가 두 마리를 성공을 했어가지고 지금 이 한 마리가 성공 세 마리였는데 오늘의 운이 어떨지. 근데 타란툴라들이 산란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잘 맞아야 되는데 과연? 오, 부화했다. 네, 부화했는데 무정란이 너무 많아요. 섞여 있죠? 네,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스파이더링이랑 검은색 알이랑 아직 부화 못한 알이랑 막 요리조리 섞여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얘는 네. 이거 알 먹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유정란이고 얘가 무정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그 제한된 공간, 알집이 좁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살려고 지금 이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접촉되어 있는 그쵸. 다른 알이나 네.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먹어서 없애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먹어서 영양분으로 삼고 자기한테 이제 그런 뭐 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려고 지금 먹고 있는 거. 와, 와, 그래도 다행이다. 저렇게 네. 좀 다른 애들이 알들을 좀 먹어서 뭐 곰팡이가 난다든지 그런 거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한 30%? 네, 한 30% 정도 성공한 거죠. 정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 얘 앞에서 이제 다른 개체가 번식을 했거든요. 네. 얘가 이제 유체. 우와, 오. 약간 에메랄드 등갑에 약간 이제 엉덩이도 분리도. 오, 저 아이가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네네네. 아, 이게 바로 이게 타란툴라의 매력이지. 자, 세 번째 이 호빵처럼 부풀어 오른 마스카라 타란툴라 알집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인큐베이터. 타란툴라는 이제 알이라든지 이 작은 유체라든지 이런 애들 보관할 때는 습도랑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오, 유정란이에요. 오, 네, 완전히 클린한 유정란입니다. 우와, 네. 뽀얗다. 지금 수량도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200개면은? 거의 한 800만원, 알집 하나에 800만원 정도. 와, 그 순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수량으로 최대 맥시멈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이 가격이라는 거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3개 중에 거의 2.5개는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집에서 기르다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번식을 직접 사장님께서 하신 개체들이 대부분인데 야, 무튼 이렇게 번식을 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귀여운 친구들도 기르고 약간 재테크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오늘 궁금한 게 네. 번식한 타란툴라 이게 3개 있었잖아요. 네. 이거 총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 개체를 3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3마리 합쳐서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가능한 일이군요. 일단은 수컷! 이제 수컷 개체가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얘네들 출양하면서 들어가는 먹이값 1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수익은 아니에요. 아, 분양도 예. 해야 되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분양하면서도 이제 개체들이 뭐 폐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가격대가 이제 시세 따라서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 시세로 따지면 1000만원이 맞지만 이게 뭐, 맞아요. 예. 그렇죠.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유지비랑 개체들 죽을 수도 있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타란툴라가
진짜 진짜리 많잖아요. 좀 이쁜 개체들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부모님 오셔가지고 좀 이쁜 개체들 많이 준비했어요. 진짜 이쁜 타란툴라 하나씩 다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진짜 이쁘다. 이제 그 솔라리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타란툴라고요. 굉장히 이 등갑이 이렇게 약간 방사무늬처럼 찢어진 이런 무늬가 되게 특징이고, 다리가 되게 오렌지빛으로 되게 아름다운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자세가 약간 문어 머리같이 이렇게 들어버렸네요, 얘가. 그리고 저도 본 광경은 아닌데 여러 마리 타란툴라 손에 올려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예,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블루그린 핑크토고요. 네. 그다음에 얘가 지금 안틸레스 핑크토입니다. 와, 진짜 안틸레스 핑크토 색깔 너무 서글프긴 하다. 야,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아름답죠. 되게 살랑살랑 살금살금 잘 걸어요, 애들이. 지금 여기 뒤에 방적돌기로는 제 옷에다가 거미줄을 치면서 가고 있네요. 얘는 국내에서 진짜 보기 힘든 암성체이고요. 네. 이름은 이제 칠레 뷰티라는 타란툴라예요. 와. 이 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되게 흔하고 되게 키운 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보기 힘들어져가지고 분양 가격조차 정해진 게 없는 그런 타란툴라. 아, 그 정도예요? 네, 엄청 귀한 타란툴라. 와, 근데 짜리몽땅하고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네요, 얘도. 오, 얘는 뭐죠? 네, 다음 개체는 이제 로즈 헤어라는 타란툴라고요. 네네. 이제 타란툴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등갑에 핑크 색깔이 도는 그런 타란툴라예요. 아, 이, 네. 로즈 헤어. 네. 야, 얘도 참 순해서 핸들링 많이 하기도 하고, 얘가 생명력도 강하고 진짜 키우기가 정말 쉽고, 반면에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우와, 얘도 참 이쁘다. 데저트 블론디. 네, 맞습니다. 미국에 서식하는 데저트 블론디 타란툴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이 친구는 나중에 제가 애리조나 가서 한번 채집을 해볼 건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번에는 좀 다양한 타란툴라들에게 먹이를 줘볼 건데, 근데 사장님은 타란툴라 몇 종류 정도 좀 사육을 하세요? 지금 한 200종에서 220, 3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0여 종이요? 아, 씨, 엄청 많네. 오, 점프했어. 타란툴라들이 이런 식으로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 재미도 있고, 피딩하는 재미도 있고, 탈피하는 재미도 있고, 번식하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엄청 좋아요, 진짜. 와,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 입에 물고 다녀요. 그리고 독액을 주입하고 소화액을 약간 내뿜어서 녹여서 먹는다고 하죠.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저기 타란툴라 있는데 또 과연 먹을까요? 한번 볼게요. 아, 깜짝이야. 약간 놀라버렸네. 귀엽죠? 이게 자기 몸 크기에 맞춰서 먹이를 주는 게 주 포인트이고, 진짜 배고픈 아이들은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도구로 그냥 주입해서 사냥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먹성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오늘 다양한 타란툴라도 보고 산란 해치도 해보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트크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고 사육 방법도 다르고 번식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키우면서 한 번씩 번식도 한번 해보시고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